유명한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는데 강제 전학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서 그걸 교묘하게 그걸 잘 빠져나가가지고 아들을 대학교 입학시켰다고 사회적 지탄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 애가 한 말이 너무나 나빠. 사람한테 감히 돼지 새끼 같은 놈, 냄새 나는 놈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갈궜으면은 그 당한 학생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이렇게 하는 그런 못된 짓을 했다는 그 결과인데 나중에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몰아보기로 동영상 한번 볼 수 있도록 기회를 갖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학교폭력의 사안 발생 현황을 보게 되면은 2020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은 언어폭력이 제일 많아. 언어폭력이. 이제는 실제로 신체폭력을 때리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언어폭력이 많다. 그 다음에 집단 따돌림, 사이버폭력, 최근의 추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심심찮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2021년도에는 신체폭력이 약간 올라왔는데 이 언어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또 새로운 게 스토킹, 이게 또 새로 들어갔어요. 심하게 남을 쫓아다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또는 3학년 친구들은 1학년 때부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대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어요.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살다 보니까 공동체 사회에서 남들과 어울려서 지내는 그런 경험이 그런 교육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신체폭력도 좀 늘어났던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학교폭력의 실태조사 한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전국에 보면 한 1.6% 6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경험이 있다. 당연히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조사가 비슷할 거예요. 아마. 물론 초등학교는 좀 작지만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폭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학교폭력 어떤 것이 있을까? 또 우리 학생 학교폭력 내가 알고 있는 학교폭력은 이런 것이다. 어떤 게 있어? 따돌림. 그렇죠. 따돌림도 있을 수 있지요. 다음 또 뭐가 있어? 학교폭력은 그냥 때리는 거 신체폭력 신체폭행도 있고 또 우리 학생 아까지는 이야기를 좀 쑥스러워서 이야기 못했지. 아, 이쁜 학생이 말도 이쁘게 잘할 것 같은데 또 뭐가 있을까? 어? 사이버폭력. 그렇죠. 사이버폭력. 어, 역시 수준 있는 대답을 하는구만. 역시 수준 있어. 다음 또 마이크. 교실. 자, 그래서 신체폭력도 나왔고 따돌림도 나왔고 그 다음에 사이버폭력도 나왔어. 다음 또 뭐가 있을까? 언어폭력. 어휴, 훌륭한 학생이야. 언어폭력도. 어? 큰 소리로. 성폭력. 성폭력. 그렇죠. 성폭력. 성폭력 경험 있어요? 어, 경험 없어야지. 무슨 큰일 나지. 다음 또. 집단. 집단. 정신적 피해. 어, 정신적 피해. 정신적 피해는 우리가 집단 괴롭힘도 되고, 또는 이, 언어폭력 이런 것도 될 수 있지, 그죠? 정신적 괴롭힘. 또. 에? 아, 물건을 빼고 돌려주지 않는 거. 금품갈취. 그래요. 아,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잘 바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 다예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실태조사할 때 가장 많은 게 언어폭력. 언어폭력은 사이버폭력과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 그 다음에 사이버폭력, 성폭력, 그 다음에 집단 따돌림, 금품갈취, 그 다음에 폭력 조직을 만드는 거. 무슨 파, 뭐 이런 그런 게 없지만은 그렇게 만들어서 집단으로 몰려다니면서 한 학생을 갈구는 거. 이런 것들 다 우리가 학교폭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하나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언어폭력은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 성격이나 능력이나 너는 무능한 새끼, 바보 같은 놈, 병신 같은 새끼 이렇게 말하는 거. 개뿔도 없는 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퍼뜨리면은 그게 바로 사이버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내용이 진실이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인 내용을 밝혀가지고 그 당사자의 명예가 실추가 되면은 그거는 바로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김똘똘이가 교실에서 쉰 오줌을 샀어. 아, 이거 본인이 볼 때는 얼마나 감추고 싶은 명예롭지 못한 이야기야. 근데 그 학교 있는 애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근데 어떤 친구가 와서 교실 앞에서 아침 조회 시간 때 선생님이 오기 전에 야, 너들 김똘똘이 쟤 있지? 초등학교 4학년 때 오줌 산 거 다 알고 있잖아. 알고 있지? 이렇게 하면은 김똘똘이는 돌아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있는 사실을 이야기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바로 명예훼손이 되는 거지. 대신에 선도로 학생 좀 이따 질문 받을게. 그 다음에 이 김이쁨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어. 이 여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시를 잘 써가지고 교육감 표창을 받았어요. 명예로운 사실이잖아. 근데 그 사실을 야, 우리 김이쁨이는 초등학교 때 시를 잘 써가지고 교육감 상도 받았어. 이런 것들은 방송에 두고 마이크로 이야기해야 돼. 그래도 그 사람은 당사자는 기분 나쁘지 않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도 괜찮다는 거지. 근데 누가 누구를 사귄다. 내가 저 친구 사귀는 걸 이성 간에 교제하는 걸 남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 그래서 친구한테 야 내가 누구누구 만나는 거 비밀로 해야 돼. 남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한테 야 누구누구가 누구누구하고 핫한 사이야. 지금 100일 됐어. 이렇게 떠들었어요. 그러면 바로 이것은 바로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밝히고 싶지 않은 사실을 밝혔으니까.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실을 밝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협박을 가한 거랑 너 언제까지 학교 정문 앞에 5시까지 안 나오면은 너 죽는다. 알았어? 올 때 2만원 들고 와. 언제까지 와. 안 오면 죽어.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이런 것도 전부 다 협박 및 언어폭력 이렇게 다 해당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실제 폭력은 잘 알지 그죠? 패고 차고 들이박는 거. 이게 뭐 그 다음에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감금하는 거. 야 너 오늘 나하고 방과 후에 남아서 교실에서 이야기 좀 해.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야 나 지금 학원 갈 시간이고 엄마가 집에 빨리 오래. 나 가야 돼. 보실 문을 닫아놓고 가긴 어딜 가. 너 나하고 끝장 봐야 돼. 이리 와. 교실 문을 닫아놓고 감금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실체 폭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실체 폭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낼게요. 다음 강요. 속칭 말해서 셔틀이라는 게 있죠. 그죠? 셔틀. 강제적으로 뭘 하게 하는 거. 이 강요입니다. 그렇게 본인의 의사에 맞지 않게 본인은 하고 싶지 않는데 억지로 시키는 거. 야 너 물 뜨거워. 너 뭐 가져와. 너 내 책가방 들어줘. 뭐 해. 이렇게 강요하는 것들도 전부 다 해당하는 겁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또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못하게 하는 그런 위치의 행위를 우리는 강요됩니다. 강요죄가 성립이 되면은 어떻게 징역을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강요죄에 해당되면은 무기징역. 무기는 너무 세지. 6개월. 6개월은 너무 좀 약하지 않나? 3년. 나중에 저 친구는 나중에 훌륭한 판사가 될 것 같아. 아, 역시 판사 후보생이네. 1년 6개월이라 했는데. 1년 6개월이라고 그랬어? 누가 3년이라고 그랬어? 3년이라고 한 친구들은 집에 가서 맛있는 것만 대달라고 그래요. 자,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요. 어른이라면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어른이라면 저렇게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사이버 폭력.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사이버 모욕 행위,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음란물을 유통시키거나 대화명을 테러시키거나 이런 인정놀이, 게임 강요, 이런 정보통신기기를 위해서 괴롭히는 모든 행위를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사이버 폭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이버 폭력은
다른 폭력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나타나요.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핸드폰을 들고 살지, 그죠? 옆에 있는 친구하고 이야기하더라도 그냥 얼굴 쳐다보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얼굴 쳐다보고 이야기 안 하고 등 돌리고 핸드폰으로 너 어제 뭐 했니? 뭐 했다? 오늘 뭐 먹으러 갈래? 김밥 먹을래? 아니 뭐 먹을까? 떡볶이 먹을 거야. 그렇게 핸드폰으로 주고받고 문자를 하잖아요, 그지? 그냥 얼굴 보고 이야기가 되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은 이제 사이버 세상에 굉장히 친숙하게 익숙하게 젖어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욱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인 은사나 욕설, 인터넷 게시판에 채팅방, 카페 이런 데 올리는 것들도 다 사이버 폭력이에요. 선생님 이야기했지, 그지? 아까 전에? 그런 것들. 대화방, 단톡방, 그 다음에 선생님 페이스 메신저 이런 것들은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에스커드라는 거 있죠. 그죠? 질문을 올리면 대답해 주는 거. 그거 익명으로 해가지고 그 모르는 것 같지만은 지가 글을 올려놓고 지가 내 이 글을 쓴 사람이 납니다라고 지가 공유하는 애들도 있어요. 멍청해가지고. 그래서 한 일주일만 지나면은 그 글을 올린 애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다. 실제로 그렇게 찾은 애들도 있어요. 한 번 글을 딱 올리고 아예 창을 닫고 나와버리면은 못 찾지. 근데 과연 그 친구가 한 번만 그렇게 올리고 말겠어요? 아니야. 계속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꼬리가 밟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이버 폭력은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하는 가장 많은 범죄 중에 하나가 바로 사이버 폭력. 언어 폭력하고 사이버 폭력. 성폭력은 화면이 왜 이렇게 작아졌지? 자, 성폭력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뉴스에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은 본인의 상대방의 의사와 반하게 성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런 데 연루될 일은 없겠지만은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성행위 자체를 강제하는 것들. 실제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이 노래방에서 자기 여자친구를 노래방에서 자기 여자친구를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해서 하다가 이 성폭력 미수를 불려가지고 소년 보호소 가서 2년 살고 나온 친구도 있어요. 그럼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상대방에 대한 성적인 의사 결정권을 존중해줘야 돼. 존중해줘야 돼. 그리고 상대방이 안 돼, 하지 마. 이러면 안 되는데 안 해야 돼. 바로 안 해. 안 돼, 하지 마. 안 돼서 안 되기 뭐가 안 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적인 말과 행동, 성적인 굴욕감과 수치감을 느끼도록 행위. 이거는 이제 성희롱에 관계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것들도 동급생끼리는 성희롱은 관계가 안 돼요. 선배가 후배한테, 또는 어른이, 응? 오, 그래. 땡큐. 다음, 집단 따돌림. 집단 따돌림은 단체로 모여서 한 학생이나 또는 다른 그룹을 집단으로 괴롭힘을 주는 걸 우리가 집단 괴롭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설명을 받았을 거예요. 특히 이 친한 친구끼리 이런 현상들이 나요. 오늘은 다섯 명의 친구가 서로 재밌게 놀다가 그 중에 한두 명이 그 모임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다른 모임에 갔어. 그러면 남아있는 이 친구들이 그 떨어진 소위 여러분들 말로 떨궈진 친구에 대해서 엄청나게 괴롭힘을 주는 거야. 저 학교 오면은 눈으로 홀긴다거나 지나가면 팔꿈치를 이불이 툭툭 치고 지나간다거나 다리를 건다거나 아주 교묘하게 실수인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건 하면 되나?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와? 안 나와. 하자지. 나와. 아, 혹시 있어? 안 나와서 내려오시겠어요? 혹시 이상하게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응. 야야야, 내려놔, 내려놔. 야야야, 유튜브 할 때 다운로드 역시 다운로드 야, 나오는데? 아니, 응? 그냥 넘어가면 돼. 아니, 그냥 다운로드 해서 가자. 응. 시연할 땐 다 됐는데.
그러니까요. 됐어 됐어. 그럼 넘어가면 됐어. 자, 영상 자료는 그냥 넘어갈게요. 소리가 조그맣게 들리네. 조그맣게 들리죠? 아주 조그맣게 들리네. 들려, 스피커로 들리는데, 조그맣게. 본실에서 나오나? 여기 스피커로는 지금 조그맣게 나오거든요. 소리가 좀 들리는데? 이게 소리가 들리는가? 아까는 잘 들리죠. 응. 이게 시연할 땐 됐을 거예요. 근데 아마 연결하는 과정에서 방송 출력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그 같아요. 이따 쉬는 시간에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했다는 거.